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임수일에 대한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해년이고요. 신미월이고 그리고 임수일입니다. 신미월의 흐름은 총세 파트로 나눠지고요. 네, 세 파트 중에서 정화 9일, 을목 3일, 그리고 현재는 기토가 18일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토가 힘을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지지에는 오늘 하루의 기운을 보자면 지지에서 뭔가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죠. 해미 합이 되지만 또 술미 형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적어놓은 파란색 글자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임수가 떴는데 요 순서로 생을 해주고요. 이게 인성, 이게 관성, 이게 재성, 이게 식상입니다. 예. 천간에는 보시면, 현재 음의 천간들이 좀 많이 떠 있죠. 예, 정관과 정인이 떠 있고요. 그리고 지지적으로는 현재 보시면, 비견, 정관, 편관 이렇게 적어 놨어요. 예, 근데 임수가 떴다고 했으니까, 임수는, 예, 겨울에 굉장히 왕성해지고, 예, 그 기운은 가을부터 시작이 되죠. 예, 왕성해진다고 했으니까, 예, 임수는 이 기해년에는 예, 미리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걸럭지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가 신미월이잖아요. 그럼 여름이란 말이죠. 여름에는 쉬어줘야 돼요. 예, 절태양의 흐름인데, 사오미이기 때문에 양지가 되고요. 그리고 술일은 뭐가 될까요? 술일은 바로 관대지가 되겠죠. 왜냐면 가을 글자니까 걸록 바로 전 단계죠. 자, 이렇게 적어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선을 좀잘 지켜야 하는 날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적인 포인트가 이렇게 또 보이는데, 미토에서는 가라앉는 글자가 있다고 했죠. 네, 위로 오르는, 뚫고 올라오는 갑목과 아래로 가라앉는 계수가 가라앉는 부분입니다. 가라앉는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사실 죽을 사가 더안 좋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보통 죽을 사 이게 사실 좀안 좋아요. 이거는 누구의 보살핌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걸 저희가 사라고 읽고요. 근데 이제 임묘 임묘 한다는 거를 제가 참 많이 적는 편인데 이게 임묘지거든요, 사실. 여기 묘가. 근데 임묘지가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상이고 이게 부모 형제라고 친다면 인묘는 그래도 좀 들여다봐준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해서 가장 안 좋은 게 아니고 저희는 조상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조상님들이 보실 때는 임묘지에 들어간 아이들은 살펴본단 말이죠. 무슨 뜻인지 혹시 가늠이 되시는 분들도 계셨고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에너지가 12단계를 돌고 돌아요. 12단계를 돌고 도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일 불쌍할 때가 이때거든요. 그래서 살펴봐줘요. 이때가 들어온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신미라고 하는 이달 자체에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 기운들을 정말 윗대에서 우리를 서포트해주는 수호천사격인 조상님들이 봐주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신미월은 안 좋은 달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 책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썩은 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월이. 제가 미월에 태어났거든요. 그때 상처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명리라는 균형을 이제 맛을 조금 보기 시작했을 때, 아, 그런 뜻이 아니구나. 예,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에너지 흐름을 볼 텐데, 좀 합도 들고 시끄러운 형도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에너지는 좀 간섭을 많이 받는 형국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냥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갑목부터 출발을 할 테니까
역시 아직까지 일간을 모르시고 이 연월일시의 본인의 만세력을 아직 볼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아래쪽에 항상 제가 링크를 걸어놔요. 네, 아직 본인의 일간을 볼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아래쪽에 링크를 항상 걸어 놓으니까 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갑목부터입니다. 네, 갑목 일간분들은 네, 시기적으로 금전운이 좋아요. 이 흐름이 8월 초까지 계속되니까 금전이 소소하게 들어오는 분들 기뻐해 주시고요. 반면에 일적으로는 좀 좋지 않습니다. 예, 다운될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은 일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고 옆 직원에게 의지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을목입니다. 을목분들은 시기적으로는 힘이 안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준비 중인 사업이 어떻게 될지 그거 하나만 보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해오시고 계시는데 오늘 하루는 통계를 낸다거나 집계를 뽑는다거나 뭔가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작업을 하게 될수 있는 하루입니다. 뭔가 모으는 거죠. 그리고 병화분들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자식의 일이 뭔가 새로운 방향을 이제 틀게 되고요. 그리고 식구들이 굉장히 든든하죠.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부분에 식구들이 다 해주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여자분들은 사귀는 애인을 감추게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일적으로는 좀 풀리지 않아서 이게 좀 정체가 될수 있고요. 조직에서는 본인의 그 지위, 포지션에서 제외될 수 있는 날이에요. 좀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정화분들 하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시기적으로 내 마음만 앞서고 결실이 따라주지 못해서 답답할 수가 있고요. 근데 오늘 하루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뒷바라지하게 되는 날이 될수 있어요. 뭔가 뭐 먹을 거 사준다거나 없는 돈에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혹은 그분들의 일을 대신해 준다거나 심부름을 크게 하기 위해서 장거리 이동을 하신다거나 그런 뒷바라지 역할을 하시게 될것 같고요. 돈을 보태준다거나. 남자, 여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는 본인의 일을 스스로 못하고 옆 직원들에게 사소한 부분부터 의지를 하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 날도 있겠죠. 네. 서로 돕고 사는 거니까. 자, 무토분들입니다. 무토분들은 외로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기적으로 계속. 주변 사람들이 바뀌게 되고 인맥이 계속 물갈이가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좀 외로운 시기인데 오늘 하루는 남자분들은 애인을 남몰래 좀 감추게 될 수가 있어요. 남들 앞에서 사귄다고 말을 못하고 비밀 연애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자 여자 전체적으로는 금전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토입니다. 기토분들은 시기적으로는 남들을 무조건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미 수면 위에 올라서 외부에 노출이 많이 되는 계절이거든요. 현재 시기 자체가. 예, 그래서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어요. 안 좋은 것도 막좀 밉상으로 보일 수가 있고, 시기하는 시샘을 많이 탈수 있는, 좋은 거든 좋지 않은 거든, 장점, 단점이 다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남의 입에 많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시기라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막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그냥 좀 당당하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토 분들은.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냐면 수입적인 면에서 외부에서 뭔가 시스템이라든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든든한 어떤 지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장을 계속 든든하게 이어가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일간까지 했고요. 이제 경금입니다. 경금 분들은 시기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기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바로 내 옆에서는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냐면 일적으로 굉장히 활발해지고요. 그리고 조직 안에서는 본인이 모범이 될 만한 그 업무 스타일을 보여주게 되어서 주변에서 칭찬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금입니다. 신금분들은 본인 도와주러 오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뭔가 좀 포장을 해서 외부에 알려야 하는 그런 영업 마인드가 강한 시기예요. 근데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냐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본인답지 못한, 그러니까 좀 평상시에는 프로였는데, 오늘은 프로답지 못한 면을 보이게 될수 있어요. 감정이 확 하고 휩쓸린다거나,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온다거나, 그래서 프로답지 못한 면을 보이게 되어서 사람들의 입에 또 오르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냉정하게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꼼꼼하게 일을 하시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일관들 할게요. 임수입니다. 임수분들은 본인이 하시는 사업이라던가 학업이라던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시기고요. 그리고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이 또 괜찮아요. 일하는 거, 뭐, 혹은 성적이라던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치가 올라와서 괜찮은 그런 시기인데,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가족 중에서, 나이 많은 임수분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내 가족, 내 자식들, 나와 함께 사는 사람 중에서 나가서 살겠다고, 독립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답지 않은 행동이나 그 사람답지 않은 때를 써서 그런 의외의 행동을 보여서 실망을 주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실망을 주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수입니다. 계수분들은 계속 다사다난했어요, 최근에. 그리고 몸도 바쁘고 내일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런 시기였는데, 오늘 하루는 좀 괜찮아요.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냐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좀 쉬세요 할 수도 있고, 일을 대신 도와준다거나 본인의 잔일들을 같이 하자면서 나섭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양보해주고 도와주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일간을 진행해봤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참 더운데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